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마타리 꽃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 소아시아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미다스라는 왕이 살았는데, 이 미다스 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은 매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신께 자신의 소원을 정성껏 기원하면 하늘의 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정성을 들여 제단을 만들고 매일 하늘의 신께 기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기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신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왕에게 응답을 하여, 그대는 무슨 소원이 있어서 매일같이 나에게 기원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미다스 왕은 앞으로 자기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황금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늘의 신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신께서는 네 소원이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스 왕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욕심 많은 미디스 왕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지면서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많은 황금을 가졌다고 오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디스 왕의 딸이 달려와서 미디스 왕의 가슴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스 왕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안았는데, 그 순간 딸은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욕심이 너무 많았고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을 크게 뉘우치며 울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손에 들고 있던 꽃도 황금으로 변해버리는데, 그 꽃이 바로 마타리라는 마타리 꽃이라고 합니다. 마타리 꽃의 전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마타리 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